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최종 실전 모의고사반, 사실상 이제 저희 이지선 유알명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1반, 2반, 3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요반이 이제 3반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모고 3반이 같이 돌아갑니다. 동시에.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계신데, 이제 그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강이라든가 개인지도반이라든가 그런 반을 더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뭐 일주일 내내 모고를 보고 계시는데, 그게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전과 동일한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면서 이제 시험장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내가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못하는지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각 지역 원서 접수 상황, 경쟁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 지역 특별반에서 제가 한 지역 한 지역 다 분석을 해드리고 지역 추천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경쟁률마저도 제가 분석한 대로, 물론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그런데, 지역 경쟁률마저도 제가 분석해준 대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상황이 제가 찍어드린 지역으로 원서 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그런 지역에 원서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합격 전략을 다시 적중하게 짜서 적중 합격 전략으로 지금부터는 나아가면 됩니다. 이전에도 올해 티어도 적중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티어도 적중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경쟁률이 높을 것인지 낮을 것인지에 관한 것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이제 예상 컷도 이제 지역별로 경쟁률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예상 합격 점수를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컷 점수도 이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저하고 같이 이제 개인 지도도 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그런 점수 같은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선생님들의 현재 점수와 아무래도 컷보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지금 컷보다 더 높으면 좋지만은 그런 분은 많지는 않고 있긴 있어요. 어제도 개인지도 하면서 선생님은 점수 안 올려도 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드린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그럼 좋죠. 럭키하고 좋은데,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릅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예상 컷을 제가 다 분석을 해낼 거예요. 대체로 적중합니다. 이제까지 티어도 적중했고, 또 이제 경쟁률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컷트라인도 적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현재 점수와 컷 간의 간극을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합격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체계적 과학적으로 합격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필수는 측정평가예요. 측정평가가 없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 시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뭐 저희는 일주일에 세 번 실전모고가 돌아가니까 공식적인 실전모고만 총 16번이잖아요. 그런데 각종 뭐 모든 과목들을 또 종강하는 날 다 실전모고를 보니까, 사실 어제도 또 개강한 반이 있었는데 그 반도 끝날 때 실전모고를 보거든요. 그러면 뭐 실전모고 셀 수 없이 많이 보는데, 그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평가를 해서 선생님들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유아교육 이론에서도 배우잖아요. 측정평가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커트라인을 이제 산출을 해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커트라인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점수와 차이를 분석해가면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실 수험생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붙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붙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 어떻게,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진짜 모고 많이 보면서 철저하게 측정평가 분석해야 돼요.
제가 분석을 또다 해드리기 때문에 측정평가 분석하시는데 머리로만 분석을 하시고요. 어떤 생각을 버리셔야 되냐 하면 일단 나 붙을까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나 붙을까 떨어질까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의 완성도, 목표 지점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지선 유열명에서는 TO도 적중했고 또 경쟁률도 적중했고 이제 커트라인과 선생님의 합격마저 적중시키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지선 유열명에서 풀어보는 모든 문제는 적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거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중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야말로 선생님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요 최종 실전 모의고사는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개강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종 실전 모의고사 후에 또 자상한 해설 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은 이제 개인 지도 반은 아니고 그냥 실전 모의고사 반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은 또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좋고 또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 직강에 오시면은 또 제가 1대1로 만나서 상담도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주 실전 모의고사 후에 자상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시험과 똑같이 논술 4회, 그 다음에 교육과정 AB 실전 모의고사 4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00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은. 논술은 당연히 4회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굉장히 자상한 해설 강의는 당연히 해드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대학교 수준이 모두 다 출제했기 때문에 대거 적중 문제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답안 작성 너무 힘드시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답안 작성하는 거를 제가 쓰는 걸 배우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범 답안을 통해서 제시되는 모든 답안을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최종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라 일단 모고를 최종 점검하는 데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출제 수준은 철저하게 실제 시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구성 비율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출제 수준, 출제 유형에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실전 모고, 교육과정 AB 실전 모고 4회, 논술 실전 모고 4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전부 다 PDF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0%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출제위원을 하면은 출제위원 인력풀로 구성이 돼서 출제위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에 대한 수많은 베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래 유아교육을 공부해서 오랜 동안 또 이제 학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유아교육에 대해서 보는 눈이, 조망하는 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반인과 차원이 달라야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교수진들이 다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적중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 문제는 대학교 수준이 함께 출제하는 문제니까 정말 적중합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강사 이런 거 아니고 학과장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뭐 강사였는데 뭐 교수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강사하고 교수하고 다른 건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과장 교수였고 저는. 자, 그래서 이런 그 커리어를 전문성을 다 담아서 문제를 드리고 지도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왜 선생님들 불안하시잖아요.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저만 딱 잡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합격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카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역 같은 거 갈등하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지역으로 이제 원서를 내고 오늘 경쟁률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저하고 얘기를 했어도 이제 뭐 지원을 어디 하실 수 있는 게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하고 같이 상의하면 성공한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지역에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신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지역 상관없어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관건이고 점수를 많이 올리면 붙을 수 있는데 이제 정말 내가 경쟁률 높은 지역에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일수불태. 뒤돌아서서 이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보다 점수를 더 많이 올리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점수 올리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제가 또 선생님들의 점수 올리기에 적중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지금부터는 최대한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어요. 이제 길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직진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만이 선생님들의 살길이에요. 자, 선생님들 정말 야 나는 이거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진짜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든 간에 야 나는 진짜 이것만 정말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다른 길은 없어. 이것만 생각하면서 막 앞장서서 열심히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자, 그 길을 이지선 교수가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시험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이 시험이야말로 반드시 필수다.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정확한 문제 읽기, 정확한 답안 쓰기 방법을 직접 또 알려드리잖아요. 출제위원 출신이 학원가에 나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예는 다른 여타의 수험가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수험가에 만약에 이렇게 출제위원 출신, 대학교수 출신이 나와서 이렇게 알려준다면 진짜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유아 선생님들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가 직접 나와서 알려주는 거는 정말 이런 기회를 놓치고 합격 못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교수급 이상이 함께 만든 문제입니다. 겸임 교수라든가 시간 강사는 전부 다 제외하고 오직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작년에도 저희 문제를 풀어보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진짜 많고요. 수험가에 떠도는 일반인들이 만든 문제와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도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지금 와서 막 넘어오시는 선생님도 진짜 많은데요. 그런 선생님들께서 한결같이 저한테 진작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일찍 만났으면 좋지만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작년에도 수험가에 떠도는 그런 루머를 들으면서 막 그런 문제 풀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끝없는 눈물로 화답을 해드렸어요. 그런 여타의 수험가에서. 자, 그런데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의 그 노력과 눈물에 확실하게 성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노량진을 떠돌면서 불합격했던 선생님들이 이지선과 함께해서 소원을 이루고 합격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자, 출제위원급, 채점위원급, 대학 교수진이 함께 모여서 만든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실전하고 똑같이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은 약간씩 줄였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까지 여기서 다 기다리면서 대기하시기가 좀 시간이 지금 조금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은 약간씩 줄였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겁니다. 점심 드시고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굉장히 알차게 실전 모고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하고 예상한 그런 선생님들의 계획대로 다른 공부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자료들은 다 PDF 파일로 드리니까 이걸 이북처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또 일병행 선생님이시거나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놓으신다면 하여튼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지선 교수와 함께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이 문제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저한테 지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많이 올리는 거,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이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이지선을 지금 만나신 것 자체가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합격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전 모고 1회차에서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